네, 7월 2일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뭐 한 사흘 정도 G20 오사카 정상회담, 그리고 청와대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미정상 간의 깜짝 회동. 자, 뭐 숨가쁘게 지나갔는데요. 이 채널 저 채널 들어봐야 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우리 채널K에서 모시는 두 분의 중국 동문의 한 분이시죠. 용인대 박승창 교수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뭐 동분서주 바쁘시던데 그래도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오늘 살필 주제 한번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전쟁 휴전, 시간 끌기용인가, 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 완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의 관계, 앞으로의 향방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네. 이번에 뭐 오사카 G20 정상회담 그 이후에 펼쳐졌던 뭐 우리 서울과 판문점 뭐 오산 공군기지 여기서 펼쳐졌던 트럼프 대통령 기획 주연 감독의 그 쇼 뭐 드라마가 네. 너무나 뭐 화려해 가지고 네. G20에서 뭔 일이 있었지? 시진핑 주석하고 무슨 회담을 했고 그 내용이 조금 묻히고 네. 다소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거 한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단 우리는 뭐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양쪽 다 휴전했다. 네.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하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까? 네, 그게 일단은 그 시나리오가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지난 21일 날 예. 이제 방북하면서 북한 한번 들렀다가 들러면서 통화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아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좋을 거다라는 시그널이 갔죠. 그래서 예측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시 주석 방북이 좀 지렛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돌리는 부분. 물론 이제 미국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적인 내부적인 이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예. 이제 본격화됐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 중국 때리기로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러스트 벨트가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판벨트도 지지가 뭐 계속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나온 거 보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미 이제 물밑 작업 이제 기존에 이제 이제 통화를 하고 24일부터 네.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류어부 총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라이트 하이저 대표랑 네. 이제 통화를 물밑 작업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 이제 55만 톤 수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미 이제 스토리가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자 예상이 됐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미국 있는 기업들도 계속 지금 백악관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지금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중국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동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월가 돈을 대고 있는 선거 자금을 대는 월가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익히면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시장에 예측했던 대로 그러니까 뭐 완전 타결이 아니라 잠시 좀 쉬었다 가는 부분에서의 이제 서로의 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됐던 것 같아요. 좀 급하긴 급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잠정적으로 휴전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누가 대표를 해가지고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좀 그런 네. 상황이고 어쨌거나 막 우리 박 교수님 뭐 자타공인한 중국 통이시고 페이스북 보면은 뭐 한국 사진보다 중국 사진이 더 많으신데 이번에 조금 이렇게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캐치할 수 없었던 좀 뭐 디테일한 부분을 좀 한번 전해주신다면 일단은 이번에 내용을 회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봤어요. 회담 내용 네, 네, 네. 들여다봤어요. 봤는데 한 80분 정도 있었는데 네. 서두에 내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는 그러니까 인사하는 내용이 이제 20분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네, 거예요. 한 시간 네,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한 시간 내용은 기존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밑작업으로 이야기가 다 됐던 부분들을 이제 예, 이야기하는 정도 예, 수준인데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에는 이제 서로가 합의해서 시간 끌기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2월 달에 아르헨티나 G20 때는 90일이라는 휴전 기간이 있었고 예. 목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준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죠. 예.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불확실성이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90일의 휴전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 또 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대선 레이스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상황은 저는 더 안 좋게 볼 수 있다.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좋게 보고 네. 뭐 기존에 하는 것도 뭐 제가 뭐 지금 보면 미중 간에 관련해 화해 관련된 컨퍼런스도 분위기가 좋아져서 원래 그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취소한다 이런 말도 좀 해요 저한테. 그래서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컨퍼런스를 그러니까 화웨이 사태로 인해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더 악화될 것 같은 부분이었는데 근데 요번에 네. 너무 좋아지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근데 저는 상황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시장에서 너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좀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 그만큼 날짜를 안 됐다는 것들은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한 다섯 가지의 차이나 솔루션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들고 온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나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밑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게 외자 중국이 이제 거의 이제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할 때는 항상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외국 기업들이 어떤 업종에는 가능하고 장려하고 근데 그것들을 또 이제 올해 버전을 보통은 2, 3년에 한 번씩 내는데 이게 거의 지금 작년에도 발표를 했고 올해 또 지금 발표를 하고 그만큼 이제 좀 다급해졌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은 서비스 분야. 미국의 중국 시장을 두드리고 열려고 하는 게 서비스 네. 중에 금융 쪽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네.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수입 더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수입 더 많이 하게 된다는데 그게 이제 올 11월 달도 작년에 이어서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더 많이 수입 할게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말이죠. 네. 교수님 수입을 더 많이 할게가 뭐 기존에 다 중국이 나름대로 필요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더 한다 하는 얘기는 어차피 사오던 거 딴 데서 살 걸 갖다가 미국 산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억지로 더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딴 데를 돌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리 부분들이 이제 어차피 특히 대두 같은 부분은 마냥 필요한 부분들이고 네,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더 많은 수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그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소화를 할 수 있는 시장에 볼륨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데서 수입하는 것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뭐 아까 말씀했던 뭐 한 54.5만 톤 같은 대두도 예. 이제 그것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브라질이나 이런 대두에서 지금 많은 수입선을 예.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도 계속 쌓아놓겠죠. 그러니까 창고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세 번째 하나가 우리가 내년 예상 투자법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미국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외상 투자법. 예, 이게 외상 투자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지재권 관련됐던 예. 그다음에 그 기술을 탈취하게 강제 기술 예. 이전 조항이 과거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게 없었는데 예. 여기에 맞춰서 중국이 작년에 올해 초에 전인대 통과를 시켰죠. 외상 투자법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해당되는 법입니다. 네네. 근데 그것을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네. 이 외상 투자법도 그 잘 했는데 왜 그러냐 미국이 자꾸 두드렸다는 거죠. 네. 근데 야 거기는 너무 이게 너무 러프해. 네가 어떻게 지적권을 보호할 건지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걸 법적으로 더 구체화시켜. 그러니까 중국은 못하겠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뭘 가져갔느냐 아까 신비수생이 그러니까 그 외상투자법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실시세칙이라는 걸 앞으로 발표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은 내용을 구체화시킬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뭐 이제 내자 기업,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과 중국 기업들을 더 평등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그 컨택트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 네. 내가 어디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내가 불합리를 당황하면 그냥 있었는데 네. 그런 거 내가 만들어 줄게. 네. 이런 내용도 들어갔고. 그다음 뭐 다섯 번째는 뭐 다자간 경제무 협상도 더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는 이야기 안 나왔지만 조금 진보된 앞선 단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네. 제가 볼 때는. 아닌 말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관시라 그럽니까? 네. 예? 네? 네. 그 백 없이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그게?
관시도 지금 옛날의 관시와는 다른 관시도 이렇게 기본 지금 법에 의한 룰을 지켜가면서 관시가 통하는 거지 옛날처럼 뭐 관시는 한국도 있기 때문에 아, 예전 같은 관시 무조건 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아, 예, 제가 아. 이제 워낙 뭐 제가 기업분들하고 많이 네네. 움직이고 하고 사업하고 있는 현재를 직접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우리가 말한 관시 모든 중국 사업은 관시로 다 통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적인 룰을 좀 지켜가면서 약간의 부딪혔을 때 유연스럽게 풀 수 있을 때 그때 관시를 동원하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도 아.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건 분명히 그래요. 지금 중국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중국 인민들은 이번에 어떻게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아주 잘했다 선방했다고 이렇게 네. 분위기가 자화자찬하죠. 네. 그래요. 네, 지금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올라갔다. 우리 국력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트럼프 그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또 유지하는 거 약속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미중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희망한다. 예. 그다음에 뭐 예전에는 뭐 중국 유학생들을 뭐 간첩으로 몰았던 멘트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면서 미국 유학을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우리가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서 중국의 반격이 먹혔다. 먹혔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지금 중국 내 SNS상이라든가 네, 매체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정가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오고 그건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거지만 이 자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멕시코에다가 관세 때리려고 했다가 뭐 시행하기로 했던 날 사흘 전에 멕시코하고 합의 봐서 뭐 이런 거라든지 이번에도 화웨이 관련해가지고 아예 뭐 중국 진짜 인대 딸 것 같이 나오더니만 예? 갑자기 또 화웨이도 뭐 괜찮아져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같이 2016년에 그 경선에서 다퉜던 루비오 의원조차도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도는 망가진다. 네. 아닌 말로 이제 그렇게 뭐 신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만 사람이 실없어 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번에 특히 화웨이 관련해가지고는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레리 커들로는 야 그 뭐 일반 사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이 뭘 화웨이 관련해서 자꾸 물으면은 좀 이렇게 버벅거려요. 네. 화웨이 건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민주당 척슈머 원내대표도 척슈머 원내대표도 이번에 G20 할 때 가서는 절대 화웨이 이슈는 의제가 될 수가 없다. 화웨이 갖고 뭐 어떻게 할라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만큼 화웨이는 나올 거라고 이제 고민을 많았죠. 근데 중국이 얘기할 거다. 근데 뭐 이렇게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았던 네, 분위기인데 네.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네.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크게 이걸 전략과 전술을 좀 나누고 싶은데 미국이 왜 그러느냐. 트럼프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을 좀 먼저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전략적인 방향에서 그러면 화웨이를 안 때리느냐. 그런 건 아니다. 전략적인 우리가 말한 큰 틀에서 이 부분에서 방향은 간다. 약간의 지금 숨고르기는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숨고르기 하는 이유는 일단은 대내적인 요소와 대외적인 요소를 같이 감안했다라는 부분들. 그 첫 번째 대내적인 것은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과 중국이 이제 기업적인 부분들도 지금 동조화되어 있고 미국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자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네. 다음에 지금 중국 보니까 결사항전 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고 네. 이거 왜냐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은 지금 막혀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네. 과거 일본과 같은 방향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 대선령으로 인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근데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이제 전략적인 전술의 부분에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일단은 그 좀 잠시 분위기 띄우는 대선용으로 좀 필요하니까 네. 분위기 띄우는 하면서 좀 중국으로부터 우리 농산물 좀 많이 수입하게 하게끔 하고 일단은 일단 하고 이걸 잠시 보류하는 형태로 이제 갈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적인 부분은 변동이 없다. 계속 화웨이 때린다. 그래서 아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 또 나올 수도 있다. 말씨드리고 화웨이 관련해서는 또 말이 바뀐다. 네, 있을 수 있다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별도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잠시 이번에 나왔던 것도 국가 안보와 무관한 제품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제품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아, 네, 그런 아, 의미가 별로 없다는 아, 이야기입니다. 그 뉘앙스 내용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전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중심에 시작된 게 화웨이. 그럼 화웨이에서 지금 또 뭘로 가냐? 슈퍼컴퓨터로 또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화웨이 잠시 나고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뭐 등등 4차 산업에 다 들어가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중국의 슈퍼컴퓨터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중국과 삐까삐까 할 정도입니다. 미국과 삐까삐까. 예, 아, 미국과. 미국과. 그러니까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슈퍼컴퓨터 시장 부분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 한 비중이 한 40%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슈퍼컴퓨터 이 전쟁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원래부터. 2010년도부터 중국이 뭐 세계 최초의 가장 빠른 그래서 티엔허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때부터 미국은 계속 관심을 지켜봤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걸 또 던지면서 화해를 잠시 또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맞물려 일어나는 거. 또 중국 은행 제재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화해를 잠시 죽인 대신 이걸 또 튀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일단 G20에서의 분위기를 일단 띄우고 홍보용으로 만들었어요. 대선용으로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나서 불확실성으로서 남은 게 있고 또 이것은 계속 이어져가는 스토리에서 또 언제 슈퍼컴퓨터 함께 이 지금 우리가 화해 이슈가 같이 맞물려서 시장에 파급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완전 별도로 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패권의 부분들은 중국, 미국은 절대 양보할 의지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대선 분위기를 보면서 트럼프는 계속 만지작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평소에 쭉 화웨이 관련한 보도를 지켜보면서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그게 진짜 미국 주장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까? 화웨이 제품을 쓴다는 게. 이게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사실 뭐 검증된 건 없어요. 그전에 중신은 제재를 위반했다라는 건데 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특히 지금 이야기한 5G나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유럽에서 장비를 썼을 때 그런 이슈가 있었긴 있었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게 안보 이 칩을 같이 동시에 씀으로써 이 정보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중국에 넘어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니 실제 지금 그 정도 기술이 되나요? 아... 칩 하나 박아가지고 뭐 다 빼간다. 지난번에 그 작년에 스파이 칩 사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그걸 하기 미국도 바보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면 미국이 해봐서 아나? 그런 부분이 자기들이 해봐서 아나? 그래서 이게 너무 그래서 이제 유럽도 그거는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사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또 우리나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 이야기해도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라고요. 논리로.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제품에 뭐가 되는지 뭘 제시를 해야지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라면 약간은 좀 어려움 좀 있을 수는 있다. 그 이번에 우리 기업인들 새벽같이 불러갖고 한참 기다리게 해갖고 20분 동안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사진 한번 투자라고, 찍고 갔는데 네. 결국 투자해라 미국에 와서 투자해라 일자리죠. 그런데 네. 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LG가 한숨 돌렸다. 네. 뭐 화웨이 관련해서 언급 없었다. 네. 됐습니다. 뭐 화해는 그 정도 뭐 한번 하고 지금 뭘 보여주시려고 이 사진은 뭡니까? 이게 북중 관계 또 지금 또 이야기를 관심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북중 관계 지금 분위기 어떠냐? 네.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2주 전에요. 예, 직접 이제 북한하고 이제 중국하고 접경지대에 있는 이 지안이라는 여기를 갔었습니다. 지안이면 예. 저 한자로 지반. 예, 지반입니다. 지반시라고 그러죠. 예. 그 갔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예. 북중 관계가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졌다. 예, 주변에 이게 지금 이제 접경 세관이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지금 차량으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래요? 예, 지금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 산이 보이는 여기가 지금 북한의 만포시예요. 예. 북한이고요. 지금 안 보이죠? 저기 강이 뭐 저기 여기가 우리 압록강이죠. 저기에 압록강이구나.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네. 관광객들을 넘어가서 이제 뭐 평양이든 가거든요. 예. 차량이 지나는데 예전에 여기 다 지금 중국의 공안이라든지 이렇게
군인이 다 있었는데 그걸 안 보입니다. 사진도 못 찍겠습니다. 예전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 다리 교각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보시면 세 번째 북한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예. 여기 와서 북한이 이제 여기가 예. 여기가 북한이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가 지금 북한이고 예전에 이제 중국 차량이 여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경비 예. 하는 군인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다 신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없고 그냥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 이제 적경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신분 검사하고 바로 갈 수 있겠고 그러니까 매우 적경지랑 매우 사모한 부분이는데 주변 여기 있는 사람 물어보면 예. 전혀 옛날과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도죠. 예, 지금 예 철로로 네, 철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변 이야기 들으면 매우 지금 뭐 이게 딱 무슨 말을 하냐면 현지에 있는 분들이 신피 주석이 그러니까 방북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확연히 달라졌다. 최근에 방북하고 나서 20일 날 신빙 주석이 그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 왔을 때 참 의전이 대단하더라고요. 의전이 대단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윗 한 방 올리니까 또 판문점까지 왔어요. 이게 지금 양쪽에서 다 그러면 북한을 갖다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금 어떤 입장으로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북한은 이번에 저는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딜을 잘한 거죠. 양쪽을 다. 양쪽 그렇죠? 다. 네, 다 잘한 거죠. 뒷배 중국을 확실히 보여줬고 그다음에 나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핵화의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내가 몸으로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그러네요. 지금 박수를 판문점까지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답을 다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인공을 너무 우리가 트럼프 쪽은 몰아갈 필요는 없다. 심정은 주인공의 역할로서는 분명히 저는 뭐 총명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두 가지 한번 저기 리커창 총리가 뭐 경기 부양 방안이라고 뭐 이렇게 내놓긴 해서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 네. 뭐 그닥 신선한 게 없던데 그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네, 네, 네. 그거 네.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거기서 우리 건질 수 있는 포인트는 메시지는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계속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게 요번에 또 27일 날 리커장 총리가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이제 주재하면서 했던 부분에서 결국 핵심 내용은 뭐냐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한 27만 개 정도 있어요 2,700만 개. 네, 네. 엄청나죠. 근데 이게 상황이 좀 안 좋다는 거죠. 중소기업만 2,700만 개. 자영업자만 6,500만 개 있어요. 네. 뭐 스케일이.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상황이 안 좋다는 시그널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우리가 뭐 신기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그만큼 상황이 약간 중국 경제 하방, 미중 무역 문제도 있지만 자체적인 경제 하방 압력이 계속 힘들고 있다. 중국 전체 GDP의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특히 이 민영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그다음에 수출의 한 48%를 차지하고 네. 이 기업들이 지금 안 좋다. 그게 무너지면 결국 일자리, 중국 정부 입장 일자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 더 클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그게 가장 취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단속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교수님.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중국보다 더 나빠 이랬는데 지금 살짝 이렇게 그런 의혹이거든요. 관세 안 맞으려고 베트남 한번 거쳤다가는 쓰리 쿠션으로 건너간다. 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메이드 인 베트남이 갑자기 많이 보여요. 네. 실제 그 제일 가장 혜택을 받은 게 베트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러니까 중국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대안이 베트남인 거죠. 그냥 그쪽으로 공장을 뜯어서도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버린다. 예, 예, 예. 아예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일본과 중국 기업들의 지금 여러 가지 협업도 같이 베트남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일본 기업들이 우리가 신문 매체 보면 중국에서 많이 지금 탈중국 한다.
그래서 막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착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나오는 건 제조 기업들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베트남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은 가장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로 해서 토지 이래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뜨는 부분들이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일본 기업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 한국을 패싱을 하고 중국이 한국을 패싱을 하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밀월 협력을 하고 있다.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베는 네. 트럼프에 줄 서 있습니다. 네. 정치적. 근데 네. 경제는 다릅니다. 경제는 다르다. 네. 지금 수소차 협력이라든지 수소차 협력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시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표준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기업들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이미 지금 많이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이 안 되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나올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짝짝꿍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지금 패싱이 안 되고 있다는 패싱되고 있다. 지금 수소차를 하셨나요? 수소차의 부분들. 그게 이제 부분. 시장이 엄청난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대차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가 덕보기는 쉽지 않겠다. 지금 두 나라 아까 중국과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화 부분에서의 지금 깁니다. 이번 전기차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도요타 같은 경우도 중국의 비아디나 이런 데 부분에서의 배터리 부분에서 전략적 협력을 했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특히 지금 우리가 내년에 지금 도쿄올림픽 그다음 2025년도에 또 동계올림픽이 중국에서 열립니다. 네. 이것도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자라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정경 분리가 이게 중국과 일본 간에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사구시형으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또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를 때리고 있으니. 이게 이제 답답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매체에서도 자꾸 이제 그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중국에서 탈중국한다라는 부분 맞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기업들이고 아닌 기업들과를 좀 나누어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국, 예, 우리가 감정적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데인데 교수님 오늘 또 정해진 시간이 있고 사실은 최근 들어 홍콩의 그 시위나 네. 그다음에 하나의 중국 문제, 네, 대만 총통 이런 것들을 다음에 또 우리 한번 저 스태프들과 의논해서 교수님 일정 되시는 거 확인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쪽 얘기를 또 한번 다음 기회에 네. 예,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리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